안녕하세요. 꽃품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내년 풍미를 위하여 11월 달에 해야 할 양봉 관리 세 가지랍니다. 질병, 보온, 식량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 너머로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치고 있습니다. 이 양봉장 들풀도 바짝 메마른 갈색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11월의 양봉장도 긴 한숨을 고르고 있는 중이랍니다. 꿀벌의 날개짓도 점점 힘이 빠지고 있고요. 일벌로서 제 삶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벌통 안에 남은 자는 다가오는 월동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무사히 살아남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2월 월동 포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질병 관리를 꼼꼼하게 주어야 합니다.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드기, 응해 방제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꽃품꿀은 주 1회, 총 3-4회를 할 작정이랍니다. 지금이 약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시기랍니다. 어린 유충벌이 거의 없고 또한 봉판도 다 터지고 있으니까요. 사용하는 약품과 사용 방법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병충해 구제 작업으로 꿀벌들이 달콤한 긴 겨울 휴식 시간을 가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년 봄 강군으로 성장하여 달콤한 벌꿀을 많이 수확하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온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기상 입동이 지나면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갈 것입니다. 이때 벌통 내부 온도를 조금 춥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봉구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제는 어린 유아벌 키우기도 끝나고 또 월동 식량 저장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기랍니다. 그러니 일벌들에게 추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 빨리 봉구가 형성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벌들끼리 서로 뭉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봉구가 형성되면 벌의 활동량도 많이 줄어들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의 먹이만 먹습니다. 그래야지만 일벌의 노화도 막고 겨울 식량도 아낄 수 있어요. 사람처럼 일벌도 자꾸 움직이면서 힘든 노동을 하게 되면 점일해둔 식량도 축내고 몸도 빨리 늙어요. 그리고 벌들끼리 서로 가까이 뭉쳐있으면 진드기 약품인 속살만을 살포할 때 편합니다. 그러니 꿀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봉구 형성이 일어나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벌들이 벌통 중앙으로 빨리 모여 뭉치는 봉구 형성이 일어나게 하려면 벌들을 춥게 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벌통 앞 소문을 좀 더 열어주고요. 벌통 내부에 설치해둔 보온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식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앙으로 봉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먹잇장이 휑하니 헐렁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의 수가 감소한 게 아니라 단지 꿀벌의 전체 부피가 작아진 것뿐이랍니다. 오히려 월동 식량인 먹이장을 내검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때 각 벌통마다 소비를 축소하면서 먹이장 고르기를 하면 됩니다. 먹이가 부족한 벌통은 채워서 보충해주고 월동 식량이 넉넉한 벌통은 빼서 다른 벌통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식량 고르기를 하면 됩니다. 4-5매로 소비를 축소하면서 점유된 식량이 60% 정도면 겨울 식량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봉구가 형성되면서 축소를 해주는 게 벌을 강군으로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내검하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먹이장을 바깥에 오래 두면 자체 토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빠른 내검으로 도봉을 막아야 합니다. 먹이가 매우 부족할 때라 먹잇감을 보면 꿀벌들이 그야말로 환장하며 달라붙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외에도 11월에는 양봉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11월도 꿀벌 관리를 잘해서 내년에도 풍미하세요. 감사합니다.